확! 충주 무학시장에는 사과 외에도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야, 충주 무학시장 그냥 가득 차있다. 아, 먹거리부터 그냥 볼거리까지. 오! 한창 시장 구경을 하는데 의문의 소리가 들렸는데요. 어? 아, 저기서 뭘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계신 거죠? 진한 갈색빛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뭘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계세요? 도토리 못 그리는 거예요. 이건 힘든데 와서 한번 해봐요. 아, 저기 와서 한번 해봐요. 소리만 들으면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아, 민긋하게 잘 돌려야 돼. 잘이요? 네? 민긋하게 잘.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꾸준하게 늘어붙자는 밑에. 아, 예. 늘어붙지 않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까? 그렇지. 잘하네. 어떻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이, 쓸 정도는 안 돼. 오, 근데 사장님, 이게 젖다 보니까 색깔이, 이거 보세요. 오, 캐러멜 같아. 오, 이런 거. 그래,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예. 네. 아, 그러면 붓는 거 뭐 그랬습니까? 자. 오, 이거 잘해야 되는데? 오늘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괜찮죠? 네, 이렇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식혀주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완성인데요. 언뜻 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장님의 내공은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만드시는 이 묵, 도토리묵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치. 아버님? 우리 묵은 찰기. 찰기? 네, 찰지기가 아주 탱글탱글해가지고 배대기처럼 안 깨져. 그래도 안 깨져?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 탱글기는 좀. 자부심이 있지. 자, 됐지. 괜찮아. 대박! 그래가, 진짜 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깨질 것 같은 건 아니라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탄력이 좋아요. 보이시죠? 말 그대로 아무리 패대기를 쳐도 깨지지 않고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국산 도토리를 사용해 인내와 노력으로 완성하는 찰기 넘치는 도토리묵. 이 도토리묵으로 만든 요리 또한 기대가 됐습니다. 아, 그럼 묵사발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국물이랑 잘 적셔서 김치랑 아주 그냥 호로록 넘어가더라고요. 먹는 모습이 이렇게 귀여워요? 야? 너무 급해서 먹어가지고 입술 깨물었어요. 먹는데도 개그를 하는 거 같아. 네? 먹는데도 개그를 하는 거 같아. 이걸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무게 깊이가 다르네요. 무게 진짜 탱글탱글한 게 애들 뭐 보톡스 맞은 거 아니죠? 짜장면이네, 짜장면! 이야, 나 이 시장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지금 저 짜장면 됩니까? 아, 되죠. 짜장면 하나랑 탕수육 하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문 즉시 뽑는 쫄깃한 면발이 준비되면 매일 아침 시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재료를 듬뿍 넣고 짜장을 만드시는데요. 냄새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우, 다시 봐도 군침이 돕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비비면 더 맛있어지는 거 아시죠? 아버님 면을 뽑아가지고. 자,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맛에 가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동적인 맛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정말 가족 외식 갈 때 정말 손꼽아 기다렸을 때 딱 가서 먹었던 짜장면의 맛이 그대로 재현이 되네. 네. 중근 씨 오래간만이에요. 얼른 와보세요. 얼른. 야, 중근 씨 얼른 와보세요. 아유, 학생 오래간만이에요. 중근 씨.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잠깐만. 아, 저는 뭐 학생인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네요, 여기요. 아, 여 교복 여 좋고 여 사진도 찍고 멋있게 한번 교복 여 갈아입어 보세요. 아니, 오자마자요? 예. 잠시 복고 여행 떠나보실까요? 추억의 만화 포스터로 가득 꾸며진 이 공간. 그때 그 시절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짠! 아유, 어떻습니까? 아유, 멋있는데요? 엄청 젊어 보이시오? 아니, 원래 젊습니다. 이 음악도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나오면 뛰어야죠. 네, 영화 친구 기억하시죠? 사장님과 제가 잠시 재연해 봤습니다. 너무 힘들다. 친구야, 왔다. 그래 친구야.
친구야 힘드니까 땀 좀 닦아, 땀 좀 닦아. 그래.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뛰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무학시장의 복고가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오늘 충주 무학시장에서 하루 너무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야 이제 오늘 촬영은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할까 합니다. 중구 씨. 예. 예? 이쪽 와서 맛 좀 보세요. 저희 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아, 저 근데 지금 퇴근하려고. 아, 괜찮아요. 하나 맛 좀 보세요. 아니, 아니 드셨으니까 맛은 보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맛을 봤습니다. 자, 이것도 맛 보시고. 야, 이거 강정이 강적이네. 맛있다. 너무 바삭하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아, 퇴근해야 되는데. 중구 씨, 진짜 백이는 여기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백이죠? 야, 아, 잠깐만,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가긴 어딜 가요? 들어와요. 저건 들어와. 아, 들어와.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이야, 사장님 진짜 장사 잘하신다. 아이고, 이걸 안 먹어가시면 큰일 나요. 그럼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한가의 대표적인 육아입니다. 덜 달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은 넣지 않고 오직 조청만 사용하는데요. 고소함이 배가 되는 누룽지살을 골고루 입혀주면 전통 간식 한과가 완성됩니다. 아우 사장님 한입 좀 먹여주시죠. 눈앞에서 만들면 바로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녹죠? 그냥.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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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명절 때만 한갈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분들은 네. 삼시세끼 한갈 드세요. 아, 삼시세끼? 아, 진짜예요? 그럼요, 그럼요. 저기 옆에 계신 분 진짜입니까? 얜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두 분 꼭 저번에 올인 하시길 제가 바라면서 네.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장가! 가고 싶다! 예.